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MC를 맡게 된 안요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아영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저희가 청소년의 사연을 듣고 청소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그런 고민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고민들을 저희가 이렇게 직접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내내 붙어있다가 학교가 달라져서 요즘엔 자주 못 만나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자주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 친구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밝은 친구라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러다가 저랑은 영영 멀어지는 게 아닐까 막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친구에게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또 친구가 싫어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요. 저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은데 그 친구도 저를 계속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좀 되게 중학교 입학한 청소년의 사연인데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보내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그 친구분을 되게 많이 아끼고 좋아하셨었나 봐요. 그러면 이거를 좀 선생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심리적 요인이 좀 많이 작용됐다고 볼 수 있나요? 사실 청소년기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또래 집단인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이런 또래 집단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이 시기에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와 멀어지게 되면서 이런 허전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 초중고등학교 시절 가장 힘든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대인관계. 그렇죠. 좀 혹시 이 친구에게 하고 싶은 조언 이런 거 간단하게 있을까요? 아마 이런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마음은 많은 분들이 꼭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매년 반이 바뀌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여러 걱정이 많아질 텐데요.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는 누구나 불안하고 긴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변화를 싫어하고 피하기도 해요. 뭐 아마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조금 더 내향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분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친구는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와 다른 친구의 모습에 당연히 더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약간 MBTI로 따지면 이제 E와 I의 그런 성향 차이인 건데 틀리다 잘못됐다의 문제보단 타이밍과 상황들의 그런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막 보면은 불안하다고 마음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는 어떻게 좀 대처하고 이겨내 가야 될까요? 지금 조금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해봤으면 좋겠는 게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불안함을 느끼는지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 친구에게 의존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친구의 어떤 특정한 점이 좋아서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건지 천천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고민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다면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런 감정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아마 이런 감정들을 모를 거거든요. 나는 너의 이런 점이 참 좋고 너와의 관계가 참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가게 되고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나에겐 좀 너무 힘들다.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친구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친구분이 사연자분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 친구에게 집착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거나 하면 친구는 더 당황스럽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을 얘기했을 때 친구가 받아들이고 노력할 수 있을지는 친구의 몫으로 조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친구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금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타인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 둘째는 그 사람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친구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고 그 친구 자체를 그냥 아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사연자분의 마음도 조금 편해지실 것 같아요. 모든 인간관계는 만남이 있기도 하고 이별이 있기도 하고 지금 이런 불안한 마음들은 앞으로 더 많은 관계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점점 단단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사연자분이 사실 조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앞으로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느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지 오히려 이런 진정성이 느껴져서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완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고민이기도 하지만 또 고민이 아닌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너무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진짜로. 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사연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